난치병 어린이를 돕기 위한 따뜻한 마음이 모였습니다. 충남에서 김민규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14일 홍성 복회주차장에서 난치병 어린이 돕기 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사랑의 자선바자회가 진행되었습니다. 내포 로타리클럽에서 주최한 이날 행사는 대표로 참여한 내포 로타리클럽 이진영 회장과 클럽 회원들의 봉사로 사랑의 자선바자회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에 내포 로타리클럽에서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 병원에 이제 내정맥이라고 좀 희귀병 앓고 있는 아이가 있어요. 근데 병원비가 하루에 100만 원씩 너무 많이 들어가고 지금 1차 수술하고 2차 수술 해야 되는데 이제 비용이 많이 들어서 도움을 요청해서 저희 내포 로타리에 이제 이사회를 열어서 회원들과 의논한 결과 이런 바자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이진영 회장은 판매되는 물품인 생강청, 자몽청, 수세미 등 회원들과 함께 열심히 제작하여 판매하며 이번 행사를 통해 아픔을 겪고 있는 아이들에게 힘이 되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민규입니다.